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4월 23일 목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1.99% 상승, 나스닥 2.81% 상승, 반도체 지수 5.88% 상승했습니다. 자, 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6,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8,000억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발표했고요. 현재 동시효과 2.26% 추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독일도 1.61%로 상승. 자, 상해 종합지수도 0.60% 상승.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보시게 된다면 20일 인근에 조정해서 전부 다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환율도 최근에 다시 강달러 기조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1230원 정도 선에서 일단 멈춰 있는 상태고, 통화 스왑이 미국과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맥시멈 한 1240원 정도 선, 그리고 1220원 사이에서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밑으로 만약에 열린다면 1200원대 정도 이렇게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4% 기록했습니다. 2008년 이후로 최저라 그러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일단 시장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크게 악재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 자동차, 항공, 조선, 건설 등 7개 주요 핵심 기간 산업에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대규모 지원 정책 펼치겠다,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위독설, 사실 무건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여러 가지 한번 청취를 해보니까요, 미국이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여당이 압승을 하고 친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남북 간의 사업을 추진을 많이 보류를 했는데 이제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하니까 약간 디스 성향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떠한 징후도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나라 정부 내지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20일 인근에서 반등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일 건초도 가지 않고 지금 반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저점 정도만 지켜준다면 별 무리 없다 했는데, 상황을 봐서 삼성전자 바닥을 어느 정도 지키는 걸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입하겠다 했는데 그대로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퍼펙트. 그죠?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한 폭으로 강세 보이면서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는 상당한 강세 정도는 아닙니다만 저점에서 완전 퍼펙트 했고요. 여기 샀는데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홀딩입니다. NC소프트는 5% 가까이 장대 양봉 시연. SK바이오랜드 오늘 추가 상승하니까 지금 현재 단가 인근이거든요. No problem. 그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 전일도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삼행제도 지금 현재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켜야 될 20일선을 어저께 지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에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추가 매수해서 더 많이 갔으니까 교체 매매 아주 퍼펙트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너무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은 맞다. 만약에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20일 처지게 된다면 상당히 조정 받을 거기 때문에요.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방송 하나 올려놨는데요. 어저께 했던 방송 아침에 로딩을 했는데요. 단기 박스권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시장이 강세로 돌아선다면 추가로 셀트리온 한 23만원권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9만 원 임금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0.7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9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약간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0.4%, 0.3%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약간 조정권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오일이 6달러까지도 빠졌었거든요. 이게 월물이 지금 바뀌었어요. 6월물인데요. 그 앞전 5월물은요, 만기 도래해서 실물을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가는 기이한 사상 최초의 상황이 벌어졌고, 증권사 HTS에서는 마이너스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한 지금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처럼 상당히 사상 초유의 상황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그냥 단순하게 5월물 마감되고 6월물 시작했다라고만 그냥 가정을 한다 하면 22달러에서 6달러 임금까지 빠졌습니다. 폭락이거든요. 다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6달러 대비해서 지금 몇 달러가 또 오르는 겁니까? 거의 7달러 이상, 8달러 가까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100% 가까이 오르고 100% 넘게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유에 대해서 저점이다 생각해서, 그죠? 파생상품에 들어가 계신 분들 상당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닥터게이트 손딱 놓고 있습니다. 먹으면 대박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반대로 꼬꾸라지니까 위험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저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있어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광진님은 오래간만인 것 같고요. 태연님도 반갑고요. 초이님도 어저께 이어서 다시 오셨고 우리 팀원들 다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카페에 가시면 닥터K 매매 내역이라든지 수익 현황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 안내 있으니까요. 참고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연기금이 상당한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 증시 안정펀드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종목을 사겠냐 이 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길목 지키기로 딱사 들어가는 것이 완전 주요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장 판단도 좀잘 하셔야 된다. 엔씨소프트 집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게임한다 말이죠. 강세 대본보입니다. 자, 어저께 던질까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장대양 보이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위로 더 열려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남북 경협주라든지 들썩들썩거리는 항공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들썩거리고 있는데 고점에 함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잘못하면 수익도 빨리 나겠습니다만 손실도 그냥 대본 반토막 이런 손실도 금방 나게 되니까요. 반드시 안정적인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이닉스를 빼기는 왜 빼요? 이제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시장 출발합니다. 자, 하이닉스 일단 1.3% 상승 출발했고요. 삼성전자도 0.7% 상승 출발했고요. 삼성전자가 5만원권 반드시 좀 지켜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올라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 대비해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키 맞추기 양상으로 적당히 조금 상승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SK바이오랜드 기업 상승 출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상승 출발. 현대차 어제 우리 인원이 사도 되나요? 오케이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자, 현재 코스피 0.49% 상승 출발, 코스닥 0.7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흔들림 나온다 하더라도 패스합니다. 패스해요. 장 초반에 흔들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200 선물이 거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장 초반에 선물, 옵션, 포지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상당한 흔들림, 그리고 장막판에 상당한 흔들림 예상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제 현대차 매수도 퍼펙트, 그죠? 현대차 사 들어갈 만하다 강조하고 있었어요. 15년 전 가격입니다. 현대차가 허접하니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메이커입니다. 자동차 메이커. 일단 갭 상승 이후에 다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매수세 일단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계속 지속으로 들어와서 외국인이 뭐한 2천억, 3천억 사준다면 매우 양호하겠죠. 뭐사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 들어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엔씨소프트 빼고 들어올까요? No, No입니다. 여러분들, 개별주들, 내지는 테마주들 들썩들썩할 때 여러분들 과연 수익 잘낼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기관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과연 내가 외국인 펀드 매니저라면 뭘 사야 될까? 나한테 돈이 지금 10조 정도 운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뭘 사야 될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 이거. 마스크에 뭐 1조 살까요? 그죠? 너거든요. 그죠? 야, 현대차 가는 거 봐봐. 자, 포트폴리오 양호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그냥 가만 들고 있습니다. 흔들림 좀 나와도 그냥 가만 냅둬요.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시장 올라가면 알아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동요할 거 없습니다. 우리 팀원들 빠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그냥 적당히 있으면 돼요. 자동차도 강세 보이죠. 조선도 강세 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건설이 좀 시원찮아. 요 자동차 부품
항공주 정부가 지원하겠다 하니, 그죠? 야, 이 셀트리온 삼행제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5G. 여기 섹터가 관심권이거든요. 비교적 여기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도체 여기도 강세 보이네요.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올랐으니까요. 자, 여기 의류 관련 여기도 상당히 강세네. 이러다 동그라미 다 치겠습니다. 2차 전지도 뭐 나쁘지 않고요. 대략 이 정도 출발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 보고 방송만 본대. 성란님, 고맙습니다. 야, 하이닉스 민다고? 야, 실적 좋게 나왔다는데? 치. 야, 기관 애들 뭐 장난하냐? 아이고, 참, 진짜. 기관이 1000억 넘게 때리고 있습니다. 1300억. 참, 아이고. 초를 쳐요, 초를 쳐. 왜? 좀 사들어와서 좀 올라온 거좀 팔겠다 이거냐? 아이고. 자, 코스닥은 저항권은 맞아요. 코스닥 저항권 맞고요. 코스피도 60일에 저항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8분밖에 안 지났는데 1300억 때리면 되겠습니까? 아유, 진짜. 왜 그런가 하면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그래요. 밑으로 세게 때리면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밑으로 푹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적당히 내려오면 또 받쳐주고 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위에 좀 올라온 거 적당히 던져내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올랐거든. 삼성전자는 아닙니다만 하이닉스가 며칠 사이에 한5% 가까이 오르고 하면 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니까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그죠?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잘 버텨내면 노 프라브럼입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다만 너무 세게 쳐지면 안 돼요. 자, 선물 다시. 외국인이 선물 선물 1300개 가까이 때리다가 한 400개 환매수 하면서 지수 다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장 초반에 흔들림 많다 그랬어요. 자, 삼성전자 딱 수도배 있죠? 하이닉스도 일단 수도배 있어. 시장 위로 가면 무조건 위로 가요. 걱정 1도 할거 없습니다. 현대차도 밑으로 싹 밀린 척 하다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다 프로그램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물하고 바스켓하고 다 연계되어 있어서 선물 때리고 하면 프로그램이 팍팍 움직여서 자동으로 거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커뮤니티에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의견을 여러분들께 남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보셨다면 봤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보시게 되면 뭐두 명이 봤다. 저이 표시 안 하면 봤다고 저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여기 매스 포인트 이런 거 그죠? 여러분들께 뭐 인증샷 비슷하게 알려드리는 건데, 보고는 보셨다고 표시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거리 되게 많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시면, 주식 기초 강의, 그 다음에,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그리고 핵심 팁,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새롭게. 그죠? 우리 마누라 완전 초보거든요. 이거 재밌다 하시는 분 많아요. 저거 보면서 나도 완전 초보인데, 도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링크 여기 링크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 눌러 보시면 카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하늘에 붕 떠가지고 지금 방향성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고요. 그냥 들고 있습니다. 서준님, 댓글을 남겨야죠. 댓글 안 남기면 인정 안 해요. 공부했는지, 저 어떻게 알아요? 뻥인지. 뻥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옥래님, 방송 듣고 계시죠? 시그널 제시 안한 것은, 채팅에 남기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 마음 흔들려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분 홀딩하고 있는데 난 절반 매도요 이런 마음 흔들리거든요. 단타를 좀 하시는 것 같아. 위에서 좀 밀린다 싶으니까 대반 그냥 던져버려.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와. 놀랍습니다. 연세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타 좀 하셔요. 야, 참. 되게 혼안 내잖아. 왜? 여기 딱 밀린 자리 맞거든. 절반 던졌습니다. 딱 이럽니다. 밑에 사 들어갔거든요. 야, 잘 하십니다. 근데 별로 먹은 거 없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별로 먹은 거 없기 때문에 시장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자, 옥내님 듣고 계시면 절반 팔아먹었으면요. 여기 내려오면 다시 사놓아요. 만약에 23,000원권 내려오면요. 또한 400원 1.몇%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내려오면 사놓으세요. 23,000원. 그렇게 하면 완전 환상적인 매매 되는 겁니다. 올라가 또 시원찮죠? 또 끊어 먹어요. 또 내려오면 또 사놓아요. 다는 말고 절반 던졌다 하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야, 니는 리딩 왜 그렇게 안 하는데? 직장인 천지인데, 혼선만 생깁니다. 단타는 그렇게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단타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끊어냈고, 여기 들어갔고, 처진다 싶으면, 줄일 준비 딱 하다가 올라타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안 날려요, 그거는. 왜? 손절과 진입을 단타는 뭐 1분 이내, 5분 이내도 다시 했다, 뺐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리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여기에서 사 들어갔거든요. 그죠? 포인트가 올라타고 눌려주면 사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정하게 하시면 돼요. 일정하게. 자, 하이닉스가 일단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들어갑니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올라타서 시작했기 때문에 5만원을 빨리 안착을 해야 됩니다. 위로 빨리 올라타야 된다 이거죠.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고요. NC소프트 전이 강하게 가서 수도받은 건 용인할 만합니다. 끊어버리지? No. 그냥 들어갈랍니다. 그죠? 올라타면 더 강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건 홀딩합니다. 외국계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SK바이오랜드 뭐 적당하네요. 그죠? 추세 복귀 다시 했어요. 뭐 적당하니까. 자, 미국 선물이 좀 흔들려요. 미국 선물이 흔들리니까 같이 좀 빠집니다. 자, 하이닉스가 너무 세게 밀리면 좀 그렇는데. 오늘은 기관이 완전 처치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별로라 생각합니다. 더 내려오면 하세요. 더 내려오면 한 8만 2천원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셀트리온 삼행진 접근해야 됩니다. 위에 따라가진 마시고 하단에 단기 박스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여기 박스권이에요 거의. 그럼 밑에 내려오면 하단에 오면 살짝 사놓고 상단에 가면 좀 줄이고 마찬가지. 하단에 오면 사놓고 상단에 가면 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쫓아가면 물리기 쉽습니다. 쫓아가지는 마십시오. 자, 하이닉스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반등해야 돼요. 더 처지면 좀 별로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니까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자, 어제 미국이 나스닥이 2.8% 올랐고 다우가 1.99 올란 걸로 지금 돼 있으니까 지금 정도는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뭔가 하면 어저께 2.88 올랐으면 1.4 정도 절반 정도만 조정받아도 별 무리는 없거든요. 안 빠지면 더 좋긴 합니다만 주가가 어디 뭐 맨날 오르기만 할수 있습니까? 적당히 왔다 갔다 조정도 받고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받으면서 가야 좋은 겁니다, 일단. 미국 선물 쳐지니까 같이 쳐집니다. 같이 쳐져요. 자, 코스닥이 바닥에서 상승 14일 했는데, 이거 다시 치고 올라갔으니까 이 숫자 무의미합니다. 지웁니다. 그러면 어디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 기준하면 돼요. 여기 정도가 하락의 탑이니까 여기 딱 찍으면 24일이죠? 여기 정도부터 지금 며칠째입니까? 어머나? 어머나? 24일 딱 왔네요.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에요. 하락한 날만큼 상승했어요. 변곡점입니다. 그죠? 자, 선물 빠르게 외국인 끌어 땡기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가만히 있는 이유 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막 흔들어요. 그 이유 아침에 말씀드렸죠? 야간 선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흔들어야 됩니다. 그죠? 흔들어. Everybody, yeah. 양동근의 랩 중에 있는데요. Everybody, 흔들어. 흔들어야 돼요. 그죠? 흔들면서 위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 프라브럼이에요. 외국인이 확 땡기면서 다시 선물 끌어 땡기면 별 문제 없어요. 랩하는 주식 전문가예요. 그죠? 양동구리 뱅뱅. 그죠? 자,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더 이상 밀리면 곤란하고요. 아쉽네요. 위에 붕 떴다가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액션 취할 거 없습니다. 그대로 홀딩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살수 있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살수 있어요. 하이닉스도 살수 있는데 뭐 그렇구요. 말이 좀 다르죠. 세게 밀리니까 말을 좀 아끼잖아, 그죠? 이거는 그렇게 세게 안 밀리고 지금 돌아 여기 돌파만 되거든요. 아침에 그랬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오늘 강할 가능성 높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삼성전자 살 수 있어요. 49,750원. 하이닉스를 한번 띄웠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키 맞추기 비슷하게 대충 갈 거예요, 위로. 엔소프트 이건 감 냅둔다 했습니다. 알아서 지가 알아서 움직일 거예요. 알아서 저 위에 갈 겁니다. 그럼 감 냅둬요. 냅둡니다. 자, 옥내님 듣고 있다 1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던졌으면 여기서 살수 있다 했어요. 여기서 살수 있다 했어. 여기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던졌으면 여기 사놓아야 돼. 듣고 있다 1번. 그렇게 하면 돼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기요. 여기 갭이 한 400원 500원 되거든요. 그럼 작은 거 아니에요. 단타로. 1.5%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수수료 떼고 하면 크게 많이 남는 거는 없습니다만 단타는요. 0.5%도 먹는 게, 그죠? 외국계 단타 창구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방송을 안 들으시나? 안 들으실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딴거 한다고 바쁘나? 와, 생각보다 단타 되게 많이 쳐요. 와, 놀랬습니다, 지금. 카페 24도 들어가서 먹고 있다 그러시는데, 와. 대박이야, 대박. 아니, 참, 진짜.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어저께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한진중공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어이구. 내가 뭐랬습니까? 디스코. 어저께 이거 사면 빠진다 그랬죠? 빠졌네. 안 틀리잖아. 8% 빠지잖아. 이봐. 매도 시그널인데 어디 들어간단 말이야. 빠진다 그랬어. 8% 10%막 빠진다 그랬어? 봐, 8% 빠지잖아. 틀렸냐고요. 저런 거 따라다니면 안 되는데. 에휴.
디스코 그거 대놓고 또 웃으면 되겠냐? 우리 팀원이 손실봤는데. 농담이겠지만. 크게 밀리지도 않아요. 딴게안 밀리는 게 아니고 지수가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 상승했다가 좀 처지면서 추가 하락?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어저께 개인이 선물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어저께 개인이 선물 매도? 매도 때렸지? 지수 흔들릴 수 있어 이러면서 매도 때렸단 말이지. 갭 상승하니까 손실이단 말이지. 물론 단순하게 여기 보면 매도 포지션이 많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네. 어이없네. 자, 엔씨소프트는 양호하고요. 전고점 치고 가려는 시도 나옵니다. 하이닉스도 뭐 적당하니 왔다리 갔다리 하다 마이너스 1% 정도만 놔둬도 만족하겠습니다. 별로 문제 없어요. 별로 문제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적당한 위치에만 갖다 놓으면 만족합니다. 아직 몰라요. 지금 장 초반이라서. 대놓고 이거 끌어당기고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약간 조정권이기 때문에 어제처럼 기습적으로 장 후반에 뭐 땡기든지 그죠? 뭐 되게 기습도 아니다만 그죠? 후장에 땡기든지 초반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흔들다가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선물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장 후반에 뭐 반등 나오면서 플러스권 전환되고 하면 같이 올라가거든요. 일단 기다려 봅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하이닉스 매수 가능합니다. 하이닉스. 에스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고. 지수 반등합니다.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지지권에서, 적어도 지지권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고 한다고, 반등하는 거 보고.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고. 그냥 마구잡이 하면 안 돼요. 외국계도 사 들어오네. 요 매수 포인트에요. 여기 아시겠습니까? 여기 매수 포인트야, 여기. 꿈틀꿈틀 하잖아, 벌써. 아까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매수 포인트 좋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 사 들어오는가도 확인 딱 하고, 들어오고, 매수 포인트니까 사! 딱 그러잖아요. 그죠? 사자마자 올라가네. 사자마자. 우연 아니다니까요. 현대차도 살 수 있어요. 일일이 팀원 한 분 한 분 일일이 케어하는 섬세함. SK바이오랜드 뭐라 했습니까? 여기 살 수 있다 그랬거든. 단타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팔아먹었으면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잖아.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양호 이거 돌파합니다. 엔소프트 안 던진다 그랬어. 자, 여러분들께 검증받고 있습니다. 닥터K라는 사람이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실시간으로 검증받고 있어요. 좀 더 검증해 보시고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검증해 보시고 팀으로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 거예요. 옆에서 6시간 반 동안 장중 내내 케어하고요. 눈 떠 있는 시간 동안 주식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실 분 함께 하시죠. 회비 50만원인데요. 월 자금 규모 좀 되시는 분들 반드시 투자 개념으로 코치 한 명 기용하시기 바랍니다. 닥터K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별로 바쁜 거 없으니까 수익 공개 한번 해볼까요? 신규 회원
수익 현황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K 수익 공개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4월 달 가입한 신규 회원 수익, 현재까지 수익 공개. 와우, 3,700만원입니다. 플러스 50만원 내고, 그죠? 셀틴 헬스케어 580 수익 내고, 그죠? 오퍼 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 자, 여기 보면, 그죠? 셀트리온, 그죠? 3월 37% 수익.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할 뿐이지. 무조건 저 수익 된다. 그 이야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셀트리온 27% 수익. 셀트리온 약 48% 수익. 자,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면 무조건 3000% 가는 종목 제시. 그거 다 뻥이에요. 3000%가 장난이에요. 30배인데. 말만 하면 3000%래. 아휴. 자,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아까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마이너스 1%만 돼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뭐, 그죠?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시하는 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제시하는 포인트. 할 수 있다라는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가격에서 정확하게 올라가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매매 포인트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라고 뭐 손실 없겠습니까만 매매 포인트대로 해서 손절 나오면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마구잡이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시장 판단과 겸해서 해야 된다고요. 시장이 돌아서는 거 딱 보고 매수 딱 하잖아요. 그죠? 닥터케이는 선물 옵션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시장 흔들림에 대해서 페이크에 잘 안 당해요. 왜? 돈 엄청 깨지면서 페이크에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길바닥에 난자가면서 페이크 당해봤기 때문에 잘 안 당해요. 여러분보다는 분명히 도움 받을 만한 그죠? 그런 코치로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감 있어요. 관수님도 어서 오시고 오늘 눈으로 보여드린 것만 포인트가 다 맞았잖아. 하나, 둘, 셋. 틀린 거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 넷. 전일 말하면 말할 것도 없고 지나간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딱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다 이야기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 말했는데 바로 빠지고 폭락해봐야 무슨 개망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저의 확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믿으시고요. 또 어디 좀 더 믿을 만한 코치 없나 생각하시면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하이닉스 사자마자 올라간다. 예야! 삼성전자 사자마자 간다. 예야! 그죠? 삼전 하이닉 매수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엔씨소프트 가만 냅둔다 했습니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감 냅둬요 저거. 자, 포트폴리오
엔씨소프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이오랜드 이렇게 네 개 있는데요. 바이오랜드만 한 200원, 300원 정도 마이너스. 추가 제대로 한 사람 기준. 나머지 전부 풀었습니다. 그럼 더 풀어버름이지. 그죠? 자, 시장을 한번 흔들고 미국 선물이 들어올리니까 같이 들어올립니다. 너무 똑같이 움직여.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이거 봐봐.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 물량이 확 줄었어요. 보이시죠? 5천억, 4천억, 5천억 막 팔다가 어저께 360억 매도, 오늘 215억 매도. 이것만 봐도, 그죠? 외국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게 때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세게 때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선물로 때리기 시작하면서 현물이 매도 팍 나와야 되는데, 선물을 7만 3천 계약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밑으로 뺀다고요? 빼면 얘들 다 손해예요. 7만 3천 계약. 선물인데.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좀 흔들어 제끼다가 슬금슬금슬금슬금 위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은 선물옵션 누적 포지션 상방량이랬습니다. 상방량 외국인 연기금도 상방량입니다. 개인은 어디다? 하방이네. 그죠? 개인이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외국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돼요. 하방에 인버스 신나게 때리고 있는 사람 있죠? 잘못하면 끝나요. 위로 붕 하고 더 띄우면 잘못하면 끝나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그건 장담 못하는데 폭락장은 안 나오지 싶어요. 폭락장은. 그것은 단기간적인 견해입니다. 단기간적인. 지금 변동성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길게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지금 당장 한 며칠 이내는 폭락 나오긴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약세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56% 상승, 코스닥 0.88% 상승, 오늘의 고점 부위로 다시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피 코스닥 다 동이 저항권에 지금 임박한 상황이라서 강하게 위로 쏘아 올리려면요 기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동반되어야 가능한데 현재 오늘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기관이 특히 장 초반부터 1500억대 현물 코스피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물로 외국인이 흔들어 제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플러스권으로 마무리 지금 전환됐습니다. 개인은 마이너스권으로 확 밀렸고요. 영이철이 크로스되면서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플러스권으로 다시 전환시켰고 이 전환되는 폭을 강하게 더 끌어당기면서 선물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지수 상승을 유도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선물 전일 강세에 오늘 조금 장 초반에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유가가 흔들림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락 되어지는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하기 힘들어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오늘 또 8시 저녁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